안녕하세요. 상의무입니다. 짜장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짜장 소스를 만들어서 밥을 비벼 드시든지 아니면 면을 삶아서 짜장면을 해 드실 수 있는 짜장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판하는 춘장 있죠. 오늘은 춘장으로 해볼게요. 짜장 가루로 하시면 편하고 또 맛도 있는데요. 또 오늘은 춘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300g짜리 한 봉지인데요. 요걸 먼저 사시면은 전부 볶아주면 됩니다. 볶아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오래오래 몇 달 보관 가능하니까요. 그 안에 다 드시면 돼요. 300g에 종이컵 한 컵 정도의 기름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처음엔 강불인데요. 잠시 후에 따뜻해져 오면은 약하게 낮춰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볶아주면 돼요. 이게 춘장을 볶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까맣잖아요. 그래서 타도 타는 걸 모르니까 태우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요렇게 약한 불로 볶을 때 시간으로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끓고 나서 한 3분? 이 정도만 볶아주겠습니다. 까매서 저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춘장 사이사이에 기포가 많이 들어가서 뽀글뽀글해졌거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약한 불에서 한 3분 정도만 볶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춘장을 그릇에다가 옮겨두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놓고요. 짜장을 볶으실 때 이 기름을 넣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 짜장도 같이 넣고 볶으시면 됩니다. 중국 요리 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춘장은 이렇게 꼭 반드시 볶아서 쓰시면 맛있습니다. 야채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고기는 돼지고기를 준비하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에 집에 이제 삼겹살 먹던 게 좀 있어서 요걸 썰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돼지 기름이 들어가면 더 맛있거든요. 감자를 먼저 썰고 그리고 양파는 많이 넣어주시면 맛있습니다. 저는 작은 간 두 개만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양파를 먹다가 짜투리 남은 거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양파가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서실 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당근도 조금만 한 50g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좀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유팩입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이렇게 냉동했던 거를요, 한 150g 정도 준비하겠습니다. 자, 고기 조금 씹히는 감 있게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썰어주겠습니다. 전분가루 한 스푼하고, 자, 설탕 한 스푼이랑, 그리고 오늘 이제 굴소스를 좀 넣어줄 겁니다. 이거는 이제 헹궈서 버리시면 돼요. 춘장 기름을요, 이렇게 돼지고기를 넣고 이제 고기의 고소한 맛이 날 정도로 볶아줍니다. 약간 노릇해지면은요, 설탕 한 스푼을 넣습니다. 그럼 약간 설탕도 갈색이 좀 약간 탄 듯한 있죠? 그런 맛이 나거든요. 달고나 같은. 여기다 이제 굴소스 한 스푼 더 주겠습니다. 굴소스 한 스푼 넣고요. 이제 양파 넣어줍니다. 자, 양파가 어느 정도 익을 정도까지 볶아줬으면 나와. 볶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서요. 이제 춘장을 넣고 이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춘장이 좀 짜니까 조심해서 넣으세요. 저는 춘장 한 3스푼만 넣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물을 저는 넣겠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잘 박하게 잠길 정도만 하시고요.
여기서는 감자만 익으면 됩니다. 이제 감자가 익었다 싶으면은요, 녹말에다가 물을 이렇게 좀 넣고요. 섞어서 농도는 다 넣지 마시고요. 이거 남겨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서 뿌리시면 돼요. 녹말 물 한 두 스푼만 넣고, 농도 너무 뻑뻑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훌렁한 듯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밥을 비비거나 면에 넣었을 때 너무 뻑뻑하면 안 좋고요. 약간 이렇게 묽은 수프처럼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간을 마지막에 보시면 돼요. 너무 싱겁지 않게, 그래도 너무 또 짜지도 않아야 되고요. 면에 얹었을 때 딱 어느 정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간을 놔주시면 됩니다. 밥이나 면에 다 어울리는데요. 오늘 저는 짜장 밥으로 먹겠습니다. 고기를 좀 큼직하게 써시면 또 씹히는 맛도 있고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짜장밥 다 됐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장면으로 드시는 거 소개해드릴게요. 납작국수면 삶으셔도 되고 우동면 하셔도 되고요. 다 되는데 혹시 식자재 마트 같은 데 이용하실 일 있으시면 쪼타식 업소용 중화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하시면은 진짜 파는 짜장면이랑 똑같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돼서 파는 면인데요. 얼었는 거를 물에다 넣습니다. 자, 이렇게 얼었는 걸 물에다 넣고요. 이때 끓이시면 안 돼요. 녹이시기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끓이시면 퍼집니다. 좀 냉동실에서도 좀 오래되면 또 자체 건조가 돼서 하얄 수도 있습니다. 풀어지고 녹았거든요. 근데 끓이시면 퍼지니까 끓이지 마시고요. 자, 이대로 이렇게 건지시면 돼요. 이렇게 체에 받치셔도 되고요. 바로 밥그릇에 담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바로 이렇게. 자, 그리고 짜장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비벼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진짜 파는 짜장처럼요.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아는 맛이라서 이 굴소스가요. 조미료의 역할을 하니까 역시 자, 굴소스가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굴소스를 좀 넣으면은 자, 시판하는 짜장의 그 맛이 납니다. 돼지 기름이 들어간 삼겹살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으로요 하시면은 또 아이들은 짜장면 좋아하잖아요. 혹시 이런 면을 사시게 되면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반합니다. 완전히. 진짜 쫄깃쫄깃해요. 이게 가격은요. 5개 들었는 게 한 2,500원 안하지 싶습니다. 세일할 때는 1,900원도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오이채 썰어서 좀 올려주시고 또 매콤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고추장 조금,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조금 섞어서 드시면 진짜 맛있는 짜장면입니다. 남은 춘장은 이렇게 통에 담아서 넣어놓으시고요. 이거 300g 한 봉지면은 가정집에서는 한 2, 3인용 할 때는 한 3번 정도 나눠서 하시면 돼요.